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황당한 전압 판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5271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피고는 한국 GM이고요.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한국 GM은 원고 노동자들에게 업적 수당, 그다음에 조사 연구 수당, 그다음에 조직 관리 수당, 그다음에 이제 가족 수당 중에 본인 목록을 이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18일 날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2010 12-89399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판결을 하게 되냐면, 통상임금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는 맞다.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한 합의를 신의 측, 위반한 합의를 신의 측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야, 너 합의했는데, 뭐, 이제 와서 강행법규 위반 주장하는 거는 좀 신의식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할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다. 여기까지는 뭐 아주 당연한 얘기죠.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는 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노사합의 무효고, 근로기준법 위반된 거는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야, 너 합의까지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해? 이런 거를 신의식 위반으로 배척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2013년 전원합의 판결은 여기다가 사족을 답니다. 뭐라고 답냐면, 예외적으로 신의 측 주장으로 합의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첫 번째, 장기간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합의에 관, 그렇게 합의한 장기간에 걸친 관행이 있다면 가능하다. 엔드. 회사가 이 합의를 지킴으로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때는 회사가 신의 측 주장을 가능해서 강행법규 위반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해 줄수 있다라는 게이 대법 판결의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무슨 여러 가지 안 하기로 뭐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관행에 의해서 인정된 거 맞다. 그리고 회사가 아주 어려우니까 갑을 오뚝택 사건이었는데 그 갑을 오뚝택이 경영상 민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의식 위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제외하기로 한 합의 인정, 효력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적 신의식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 GM 측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뭐 GM이 어려운 건다 아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첫째, 예외적 신의식 배척의 법리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종전 13년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 인정하겠다. 다만 업적 연봉,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제가 된 업적 연봉을 통상임에서 제외하기는 노사합의의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갑을 오뚝택 사건에서는 통상임금 제외하기로 다들 그렇게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행이 있었고 그래서 관행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앤드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통상임금 포함시킨 퇴직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이 소개하고 있는 판결에서는 그런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털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는 판단의 필요도 없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신의식 적용 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효력은 없다. 그리고 그런 합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다 그냥 무효다. 엔드.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가지. 장기간 관행이 있거나, 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회사가 엄청 어려우면, 강행법규 위반 효력 인정해 주겠다는 게 2013년 전원합의 판결이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2021년 이 판결에서는 그거는 놔두고 다만 그런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회사 측 주장을 안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원고들이 승소한 거죠. 이 판결은 2013년 전화 판결이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이상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사법농단 사건에서, 그 청와대에, 우리가 국가 경영을 해서 이렇게, 이런 판결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든 판결 중에 갑을 오척택 사건이 2014년 전화 판결. 근데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고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하고, 이거를 전화 판결에서 그 강행법 위반인 합의인 거에 대한 예외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고유주택으로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2013년 전화 판결은. 그래서 이 판결은 굉장히 이상하고, 그런데 이제 2013년 전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도 어려워서 아마 이 2021년 이 대법원 판결은 전화 판결을 유지한 채 이걸 우회하는 겁니다. 우회를 어떻게 했냐면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 이런 비슷한 소송이 된다면 전화 판결은 유지한 채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형태로 해서 아마 그 강행입구 위반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좀 이상한 거죠. 지금 요 판결은 2014년 판결은 제가 보기에는 언젠간 깨져야 될 판결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2021년 판결에서는 합의의 묵시적 합의라든지 관행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 그 강행법규 위반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합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런 비슷한 통상임금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이런 뭐 서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걸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